전 CIA 출신 대북 전문가 스미테리가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미테리는 2001년부터 8년까지 CIA 대북 정보 분석관을 지낸 인물이며 2008년부터 9년까지는 백악관 NSC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미테리에 대해 미 FBI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위법 행위를 했다며 기소를 했습니다. 신분이 숨겨져 있던 인물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발각된 사안도 아닌데 왜 이 시점에서 기소한 것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분주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한가롭게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정녕 윤석열 정부는 스미테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스미테리 연구원과 윤석열 정부의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박진 장관과 스미테리 연구원이 옆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해외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한 내용인데 보도자료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비욘드 유토피아 제작자인 스미테리 전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 영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진 장관께서는 기억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23년 3월에는 외교부 요청으로 스미테리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영문 홈페이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을 맞아 스미테리는 포린 폴리시에 윤 대통령 외교정책의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고 이 내용을 22년 8월 19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에 의하면 스미테리 연구원이 윤 대통령은 주요 선거 공약 중 두 가지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련의 외교정책 업적을 조용히 쌓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두 지도자 모두 좋은 대인관계를 구축했다는 찬사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스미테리는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을 치켜세웠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문건을 들고 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해 윤석열 정부까지 활동한 인물이고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용했던 것이 확인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윤석열 정부 때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스미테리에 대한 수사는 1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기소가 되기까지 1년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23년 4월에는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도청 파문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태효 안보 1차장은 미국이 아기를 갖고 도청한 정황이 없다. 라며 미국을 두둔했고 결국 미국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미국에게 많은 약점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향후 미 대선 이후 닥치게 될 북미 관계는 물론이려니와 주한미군 문제, 전시작전권 문제, 반도체 산업까지 거대한 태풍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국익 앞에 이념도 정파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발신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머리를 맞대주십시오.